국회에선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중국 북한 눈치 보기를 공격하자 야당은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손 놓고 있었냐며 맞받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 눈치 보기만 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전혀 이 정상화시킬 저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눈치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 또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이런 외교 모습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야 모두 남북 대화를 강조했는데 정부 역시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물밑 채널은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밑 대화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 헬기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대통령 전용 병원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물가 상승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